강동구 고덕동에는 수십 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땅이 있습니다. 면적만 서울광장 크기에 달하는데 최근 토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채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10년 넘도록 나대지로 방치되어 왔던 고덕동 차고지입니다. 지하철 상일동역 인근의 고덕동 차고지는 40년 전부터 버스 차고지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강일동에 버스 공영 차고지가 마련되면서 이 부지는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덕동 차고지가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곳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겁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전협상 도시계획 제도에 따라서 고덕동 그 차고지에 공공에 기여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들어섭니다. 먼저 지하 1층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실이 마련됩니다. 또한 강동구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장과 영유아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동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덕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설 고덕동 차고지 개발은 다음 달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0년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딜레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